한국 음식은 한꺼번에 차려놓습니다. 뷔페 음식은 가서 자기가 골라 먹는 것입니다. 정통 서양 음식은 먼저 에피타이저가 나오고 메인디시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뉴욕에는 얼마나 음식이 비싼지 햄버거 하나에 뭐 500불짜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싼 햄버거가 있답니다. 그런데 정말 최고급 그 서양 식당에 초대를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음식을 나누게 되는데 에피타이저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보기에도 또 먹을 때 기쁨을 주고 충만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것만 먹어도 배부를 것 같은데 메인 디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 요리사 겸 주인은 최고의 요리사요, 딱딱한 주인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여러분들 마음껏 즐기세요. 지금 에피타이저 나갑니다. 본 이제 음식이 나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식당은 넉넉하니까 여러분들 친구들 마음대로 불러서 초청하세요. 지금 자리 넉넉하니까 서비스 질이 낮아질 것도 아니고 너무 풍성해서 여러분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친구들 데려오면 제가 스페셜 무엇인가 선물도 드릴게요 하는 그 식당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음식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부시럭거리더니 이거 먹어 하면서 자기가 싸온 음식을 강요하는 거예요. 이거 먹으려니까 안 먹을래 하면서 막 부담을 주는 거예요. 즐거웠던 그 분위기가 막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즐거움은커녕 불안하기 짝이 없고 가끔 던지는 이야기가, 저 주인 만드는 음식이 별거 있을 것 같아? 뭐 이게 뭐 대단해? 내 걸 먹으려니까 하면서 그 주인을 폄하하고 나올 본 음식까지도 기대치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를 받은 곳이에요. 지금 어떤 곳입니까? 그 에피타이저를 즐기는 곳이에요. 본 음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음식이 정말 기대되는, 지금 자체도 너무나도 훌륭하고 이것이 연결될 음식일 텐데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을 초대해서 이곳에서 함께 그것을, 에피타이저를 먹으면서 본 음식을 이제 누리는 것이에요.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부시럭부시럭거리면서 내가 맞는 거 먹어야 돼, 이것을 먹어야지 산다고,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모든 복음의 주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주인 되신 왕 되신 하나님이 복음의 내용이지 교회 자체가 복음은 아니에요. 교회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중심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쓰임받는 곳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종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곳이 교회인 것이에요. 이제 그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그 나라에 초대받은 것을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게 임하였느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은 됐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녀씨만하게 작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임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요. 그것이 이제 완성되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장면을 다시 볼까요? 마가복음 4장 30절로부터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냈고,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심진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자라고 있어요. 교회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는 곳이에요. 이제 완성될 것이에요.
구원이 시작됐고 완성되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뿌려졌고 이것이 점점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완성될 그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라고 얘기하자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잔치의 나라요, 이 잔치의 나라.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교회가 그 나라에 초대받은 그 잔치에 초대받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거기서 하늘의 떡을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예화를 말씀드린 것과 이 성경 구절을 염두에 두고 이제 본문을 보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17절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의 나라라고 그러는데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잔치의 나라고 떡을 먹는다고 그랬는데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만든 떡과 내가 만든 것을 마시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은 교회에서는 자기 사람들이 만든 것을 나누고 사람들이 기준을 나누면서 사람들을 서로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이 교회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전체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판단하지 말고 부딪힐 것,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아라. 15절 식물로 인하여 형제를 근심하게 하는 것 사랑이 아니다. 식물 때문에 망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렇게 그 중심을 잃어버려서 너희들의 그 정말 그 아름다운 것을 훼손하려 하는 거느냐? 20절 말씀에도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21절 고기 문제, 포도주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는 말을 그것을 가지고 살지 말,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는, 교회에서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몰랐네. 이 사람은 거치게 하고 이 사람 넘어지게 하고 이 사람을 판단하고 막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는 연약한 자가 있을 것이에요. 넘어진 자가 있을 것이에요. 연약한 자 받아주는 것이에요. 넘어진 자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는 그 앞에 가서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이 땅에서 잘 보고 왔는데 킨주 장로교회 누구누구는 이러한 일을 했고 저렇게 못됐고 야야 네 얘기를 해라. 그 사람은 그 사람 이야기를 할 거야, 들을 거야. 난 네 얘기 듣고 싶다고. 네 얘기하는 곳이야 여기는. 그러니까요, 우리는 다른 연약한 자들의 흉, 허물들을 자꾸만 품고 묵상하고 그것을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에요. 네 자신이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옳다는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너 이거 먹어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 영원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지금 나온 에피타이저를 즐기는 곳이에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의와 희락과 평강을 지금 누리는 것이, 그것을 맛보는 것이 교회요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우리들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즐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도 벅찬데,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의인데,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그 희락인데,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그런 평강을 지금 이 교회 안에서 맛보고 있는데 이제 메인 디시가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누릴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 요한계시록 거기 보면 너무너무 벅차서 막 거기에 그 천사들과 장로들과 성도들이 벅차서 그 나라에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벅차서 찬양하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있도다. 힘과 권능과 영광과 지혜와 위엄과 그 모든 것이 하면서 찬양하는 그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그 에피타이저를 맛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것이에요. 이 교회는 미래를 현재 사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미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습니다. 완성을 향해 나갑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갈 때에 놀란 것들을 지금 우리가 누리면서 형제들에게 기쁨을 주면서 즐겁지? 우리가 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작품들을 우리가 보고 누리는 그날에 초대받았어. 하나님아, 놀라워. 이제 이 본 음식이 나온다면 얼마나 놀라울까 하면서 지금도 마음껏 누리는데 지금 이 자리가 비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초대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즐거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저 창밖에서 진짜 음식을 맛보지 못하고 진짜 생명을 누리지 못한 자들에게 오라, 여기에 주님이 오라 한다. 소치하여 부르기도 하고 나가서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직 에피타이저 시간대는 그나 본티 시간 하면 다 막혀요. 끝! 이제 본티 시간 하면 끝이에요. 더 이상 초대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완전히 이제 함께 된 무리들만 즐기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습니까? 교회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미래를 현재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드리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자기 것을 주장하면서 서로를 괴롭히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삶을 사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믿으세요, 사랑하세요. 거저받은 은총인데 왜 사랑 안 합니까? 저기도 나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된 자들인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있습니까? 판단하실 일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우리는 서로 받아주며 이해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누리자.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모르는 자들, 본 DC가 나오기 전에 오라, 오라, 이제 이 식당문이 닫힐 때가 있다. 이 잔치의 자리가 닫힐 때가 있다. 어서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빠요, 나는 장가 가야 돼요, 나는 시집 가야 돼요, 나는 밭을 샀어요, 소를 샀어요 하면서 다 안 오는 것이 그때 초대받은 자들이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교회고 그 세상의 슬픔을 뛰어넘는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겨보니 슬픔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고 있는 교회의 삶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자들의 삶의 내용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은 무슨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18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 교회는 이 놀라운 사람의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고 있는 은혜 받은 이 교회는 너무나도 감사해서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지금 밀려나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를 증가하고 교회가 교회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지금 얼마나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는지 알아요?
원래 중심은 교회였습니다. 청교도들이 여기 와서 먼저 세운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이 집들을 세웠습니다. 순서가 하나님을 향했던 것이에요. 모든 것의 중심에 동리의 중심마다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제 보기 싫은 것이에요. 십자가 보기 싫은 것이에요. 그 중심에 정부가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 문화가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 스포츠가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 엉뚱한 것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제 상대도 안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시설 좋은 것이 교회요, 부러움이 깔끔한 것이 교회요, 좋은 메시 있는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교회요, 그렇게 교회를 갖다 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보다 우리가 더 낫다, 교회에 촌스럽게 옷 입고 다니는구만, 그렇게 교회를 밀어내는 것이에요. 야, 프로그램은 저 프로듀서가 더 나아. 그래가지고 무슨 너희가 교회에서 요즘 옛날에는 몰랐어, 지금은 달라, 쟤들 밀려. 프로그램 가지고 세상에 나가보니, 우리의 어떤 시선을 가지고 나가보니 세상이 받아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밀려나는 것이에요. 교회가 교회를 복음으로 삼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의 진정한 복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야, 그 왕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있을 때 교회는 밀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저 느헤미야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에 설명하면서 주어진 말씀처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의 즐거운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이 예루살렘 성벽이 훼파됐습니다. 느헤미야와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그것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즐거운 소리가 막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그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는 방해했어요.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재료 써야 된다, 만들지도 말라. 그런 자들은 슬피 울며 일감이 있고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 그 모습을 드러낼 교회 회복을 위해서 애썼던 자들이 다시 예배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그는 영광 받으시고 많은 자들이 저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소식 때문에 야, 진짜 얼마만이야 저 기쁨의 소리가 하면서 마음의 존경을 갖게 되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가 찌그러 소리 내서 되겠습니까? 그만 내야지요. 이런저런 삼천의 기준들을 내세워서 되겠습니까? 사람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교회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몰아붙이는 것이 교회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와 실학과 평강, 그 기쁨과 그 소망이 넘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차야 될 텐데, 아직까지 이제 그 완성이 되기 전까지, 본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에피타이저를 마음껏 누리면서 어서오라 어서오라 부르기도 하고 나가서 데려오기도 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함께 참여하다가 마지막 문이 닫힐 그대는 기회가 없으니 속히 긴급하게 이 복음, 하나님 나라 잔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다가 주님이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을 보내서 그 문을 닫을 때에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의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는 교회입니까? 청년들, 여러분들 삶의 방향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퀸즈 장로교에 잘 섬기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퀸즈 장로교를 사랑해야 합니다. 로컬 처치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 관심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퀸즈 장로교회가 최후의 목표가 돼서는 그 교회는 주변으로 밀려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쓰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그 영광과 그 나라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쓰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나라의 문이 완전히 이제 닫힐 때까지 우리가 이 놀라운 자리에 초대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겠으며, Please 성도끼리 좀 사랑하세요. 아픔을 주지 마세요. 네가 지금 성도들 넘어뜨리는 거 보니 넌 사랑이 없구나. 사랑이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믿음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더 주실 것을 믿고 지은 것을 갖다 믿지 않냐고. 딴 것을 추구해요. 딴 것을 추구해요. 왜 본질이 아닌 것에 힘을 쓰냐고요. 이 본질에 힘을 쓰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서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은 성령과 동행할 때 그러한 기쁨과 감격이 있고 이제 그 나라의 완성을 맛보게 될 날이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없으니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이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라고 초청하고 있으니 이 나라를 초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믿으시고 말씀을 믿으십시오. 순종하여 그 기쁨을 회복하여 저 느헤미야 시대 때에 그 기쁨의 소리가 온 땅에 울렸던 것처럼 킨즈 장로교에서 눈물의 소리, 서로를 비난하는 소리가 나올 줄 알았는데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저 아프리카에 들리도다, 캄보디아에 들리도다, 한국에 들리도다, 남미에 들리도다, 온 땅에 들리도다. 이 축복이 우리의 믿음과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